그걸 통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모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부자들과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요, 커집니다.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누면 커지기 시작하죠. 나눔의 비밀, 나눔의 상호작용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어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구절, 안성은 그린의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이방 가족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께의 이방. 저는 이방지구 이규입니다.